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보통 마지막 순서면 되게 많이 가시고 관계자만 남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게 실제로 소상공업 하시면서 저작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오늘 뭐 강의 들으신다고 저작권의 달인이 되실 수는 없지만 저희 왜 퀵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최소한 사업하시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작권 보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화문의 모형 그리고 짱구 하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떠올리시겠지만 짱구가 입은 파자마의 저 도안 실제로 이거 사업할 때 쓰거나 아니면 이런 걸 제가 만들었다라고 할 때 저작권 뭐 보호, 저작권 침해 저희가 저작권을 생각할 때 특히 이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실제로 이제 업을 하실 때 두 가지를 항상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작한 게 어떻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 혹시라도 홍보라든지 이 앞서서 이제 다양한 뭐 프로모션 방법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모션 할 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무의식이든 뭐 의도적이든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저작권 보호 받을 것 같으세요? 받을 것 같다. 선물이 있으면 대답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받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는 글쎄 저작권 보호 아닐 것 같다. 네. 레서피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요? 여기 아마 요식업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요리 프로도 굉장히 많은데. 매장 인테리어는 어떨 것 같아요? 전주도 보면 카페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열심히 인테리어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서울 가서 봤더니 서울에 너무 똑같은 매장이 인테리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을 방문한 어떤 뭐 특정이겠죠? 이용객이 본인 SNS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에 후기글을 올렸어요. 칭찬이니까 가져다가 써도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유튜브 요즘 영상도 많이 직접 만드시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여기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게 몇 마디까지 쓸 수 있는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16마디는 괜찮다고 하던데요. 뭐 30초 영상은 가져다 써도 된다고 하던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괜찮을 것 같으세요? 유튜브 내가 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적법하게 만약 이용 허락 받아서 영상을 만들었으면 그 영상을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그러니까 다른 매체에 써도 될까요? 안 돼요? 네. 아주 간단히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물론 이제 아셔야 될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저작권에 집중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게 만든 사람, 그러니까 창작자가 갖는 권리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실제로 이제 영상 매체가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저작 인접권도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작자,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아닌데. 이걸 실현하고 뭐 대표적인 게 저희 가수나 배우죠. 그 다음에 음반 제작자.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그 프로그램에 굴지의 우리나라 음반 제작자 두 분이 나왔던데 이제 그런 음반 제작자. 그 다음에 방송 사업자들이 저작권과 별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영상을 쓸 때, 음반을 쓸 때 이럴 때 유의해야 되는 게 특히 저작 인접권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이거 가지고 저희가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될 분량이긴 한데 저작권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많은 권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뒤에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작권이 이게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권리들을 묶어놓은 권리다 보니까 내가 뭐 허락받았는데요. 쓸 수 있도록 촬영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가령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전송에 대한 허락이 없었다라고 하면
전송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제가 이거 쓰도록 허락받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변형을 하는 경우에는요, 2차적 저작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허락을 안 받고 변형을 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게 허락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저기 저작인격권 중에 성명표시권이 출처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 만든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저작자 표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내용을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또 저작인격권 중에 동일성 유지권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락을 받을 때 내가 이러이런 목적으로 만약에 쓰겠다, 어디 어디 매체에 쓰겠다, 바꿔서 쓰겠다라고 할 때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허락을 받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저작권 아주 100년 전에 만든 것까지 허락 받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재산권이 많이 아시다시피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플러스 4, 5, 70년까지 보호받는 거여서 보통 죽은 지 70년 지났으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약간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저작 인격권이 사후 70년까지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가령 80년 전에 사망한 작곡가의 곡을 내가 변형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안전한 게 이제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네,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레시피도 여쭤봤고 매장 인테리어도 여쭤봤고 그러니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컨텐츠가 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어야 돼요. 제가 저기 이렇게 밑줄 그어놨잖아요. 기본적으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그 업 하시면서 지금 저작물에 A씨라고 들어있는 것들 대부분 많이 이용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는 뭐 컨텐츠, 창작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 부여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작권 침해라고 할 때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이 돼야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지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고 그래서 레시피 같은 것들이 사실 애매한 게 이게 이제 창작성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단순히 뭐 고춧가루 몇 스푼 간장 몇 스푼, 뭐 액젓 몇 스푼 이런 것들은 창작성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물론 레시피를 뭐 요리책으로 만드시거나 메뉴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메뉴판도 단순히 그냥 뭐 아메리카노 몇천 원 뭐 이렇게 표기만 해놓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일러스트가 들어갔다라든지 그 안에 뭐 가령 팬케이크를 팔면서 어렸을 때 내 추억을 간단하게 적었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창작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실만 나열한 거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레시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라기보다는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상표라든지 특허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온라인 상에 올라가져 있는 후기 글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되게 짧고 그래서 저작권 보호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관련돼서 우리 법원의 판결 트위터 글도 이게 단순히 뭐 신변 잡기 나 오늘 뭐 했고 내가 오늘 전주 와서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서 강의했고 피곤했고 이런 신변 잡기가 아니라 그 안에 이게 이제 유명 작가가 운영했던 트위터인데요. 그러니까 트위터 글을 무단으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창작성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글 어떻게 보면 뭐 140자 이내의 짧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던 판결이 있습니다. 아까 이 앞서서 막 그 프로모션 사진도 보여주시고 실제로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아마 SNS 홍보 매체 가지고 운영하실 거예요. 사진 많이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경쟁 업체 내지 어떤 사람이 우리 매장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어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제가 뭐 다른 곳에서 올려진 사진을 가져다가 썼어요. 저작권 침해일까요? 제가 여기 친절하게 제품 사진, 이미지 사진으로 나눠놨거든요. 딱 언뜻 보셔도 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는 저작권 보호를 못 받을 것 같으세요. 제가 확실히 여기 앞에 이게 상품을 좀
쌓아놨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되게 그러면 열심히 참여하거든요. 제품 저희 이제 우리 저작권법에서 기본적으로 사진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창작성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놨어요. 실제로 이 햄 제품 사진 사건이라고 실제로 소송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리 법원에서 그러니까 사진 저작물 같은 경우는 피사체 선정부터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창작성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야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한편 제품 사진과 이미지 사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그냥 충실히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과대 광고가 되지 않도록 누가 찍어도 이런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제품 사진이고요. 이미지 사진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온라인 뭐 이런 이제 판매처들 보면 막 모델이 이렇게 포즈도 취하고 있고 굉장히 뭔가 이미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둘 다 광고의 목적으로 쓰이지만 하나는 창작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 하나는 창작성이 없는 걸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 제품 사진은 저작물 보호받지 못한다. 이미지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는다라고 규정을 해놨고 그래서 저희 이제 후기 글들에 보면 왜 사진 올리면 포인트 더 주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더 받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미지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제품을 충실하게 찍었다라고 보면 후기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그러면 제품 사진이면 무단으로 가져다가 써도 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포 애프터 사진 사건이라고 성형외과에서 그 모발 이식 전후 사진을 올렸는데 다른 성형외과에서 무단으로 가져다 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진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산이거든요.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민법상 이건 불법행위다. 손해배상은 인정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주 저희가 간단히 저작권을 살펴보긴 하지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예,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가 사실 서해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서예 작품을 발견을 했어요. 딱 두 글자만 가져다 쓰면 괜찮을까요? 근데 전부 가져다 쓴 것도 아니고 우리 매장 이름이 축제여서 축자와 제자를 가져다 썼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실제 이게 이제 영화 포스터에서 저 여태명 작가님의 작품 중에 일부에서 축자와 제자를 가져다가 써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뭐 저희가 전부 가져다가 쓰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 요즘 이제 영상을 활용한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영상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기존에 뭔가 이 창작자, 그러니까 작곡가, 작사가가 갖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가수, 음반을 제작한 사람 그리고 뭐 이제 매체를 통해서 뭐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웃에 있는 그러니까 저작권자와 이웃에 있는 권리자들의 권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실연자가 갖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 뭐 무용, 연주, 가창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저작물이 아닌 것, 즉 오래된 뭐 구전 가요, 판소리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판소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작권 보호가 이미 만료됐을 수 있지만 판소리를 한 명창은 실현자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오래전에 저작권이 만료된 걸로 생각되는 뭐 베토벤 이런 것들 본인이 연주하는 이유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명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걸 가져다 쓰면 실연자의 저작 인적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도 저작 인적권이 있고요. 저희가 아까 저작권 간단히 살펴봤잖아요. 이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들도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누군가가 실연하는 장면을 가져다 썼다. 그리고 음반을 가져다가 썼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저작 인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작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요 양도나 뭐 상속이 가능. 그래서 저희가 사후 70년까지 보호받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계시면 뭐 이제 업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뭐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는 경우
뭐 아니면 내가 만든 저작물을 뭐 양도하는 경우 얼마나 빈도가 많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언론 보도 보면 뭐 검정 고무신 사건 이런 것들 되게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서를 쓸 때 이게 어디까지 양도되는 거지? 특히 변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반드시 계약서 안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안 들어가 있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긴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게 이용 허락을 받아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또 내가 만든 창작물을 이용 허락해줄 때 조건, 범위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 폰트와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사실 영상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지, 저희 뭐 짤 같은 것도 자막을 안 넣지 않잖아요. 대부분 넣잖아요. 폰트가 사용이 되는데 주로 어떤 폰트 쓰세요? 네. 폰트 구매해서 약간 걱정돼서 구매해서 쓰시나요? 아니면 예전에 다운받아 놨던 것들 쓰시나요? 네. 폰트가 이제 요즘 저작권 문제가 워낙 이제 일반적 일상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으시는 분들보다는 무료나는 굴꼴을 많이 쓰시긴 하는데 여기도 유의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폰트라고 하긴 하는데 저작권법적으로 보면 사실 글자체와 글꼴 파일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체는 지금 뭐 특정 폰트 파일을 깔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 특정 글자체잖아. 이게 이제 바로 기문체, 소설가 기문체인데요. 기문체를 보려면 기문체 글꼴 파일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상 우리 이제 법원에서는 글자체 자체는 뭔가 굉장히 창작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저작권 보호 대상은 글꼴 파일,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받는 글꼴 파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유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뭔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 허락 받을 때에는 범위,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인데 쇼핑몰 같은 것도 제가 회원가입하려면 약관 있잖아요. 다 읽어보시나요? 프로그램 다운받으실 때 앞에 깨알 같은 글씨로 동의합니다. 뭐 오케이 아니면 I agree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다 읽어보시나요? 저도 안 읽어보거든요. 이게 침해는 아닌데 라이선스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어둠의 경로로 불법 다운받는다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저작권자가 다 내 거 써, 자유롭게 써라고 허용을 해줘서 다운을 받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 목적으로만 써, 가정용으로만 써, 비영리로만 써라고 했는데 이거를 홍보 영상에 쓰거나 이용 허락 범위, 그러니까 라이센스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면 역시도 법적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이 영상 만드실 때 쓴 폰트, 그 다음에 간판 폰트도 사실은 요즘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글자체 같은 경우 저작권법으로는 이 이제 폰트 파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용 허락 범위를 반드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좀 그 메모하셨다가 이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라는 자료 인터넷에 보면 다운 쉽게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Q&A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제가 간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저작권법상 대법원이 해석할 때 그냥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라고 해서 아 그러면 내가 그냥 똑같이 따라 쓰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법이 저작권법만 있는 건 아니고 이 특히 글자체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보호법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포스터 같은 거에 글자체 함부로 썼다가 뭐 이렇게 내용 증명 받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안 될 것 같으시죠? 네. 결국은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있는 음악을 이제 제가 허락받고 라이브러리 음원을 사용할 때 이거는 유튜브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건지
다른 매체로 옮겨가는 경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폰트 방금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이 스톡 이미지도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보통 구매해서 많이 쓰시는데 구매하실 때도 이게 그러니까 개인용이랑 영업용, 그러니까 커머셜한 용도로 쓰이는 경우랑 사실은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개인용으로 구매한 것들은 이게 업장에 쓰시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사진 내가 찍었으니까 내가 저작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자기가 찍은 거 자기가 올리면 뭐 불법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을까요? 맞아요. 초상권, 네. 그, 헌법상 보장된 권리. 저도 초상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오늘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누군가 제 사진을 올려서 인스타에 올리더라도 약간 제가 무식적으로 동의한 걸로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없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니까 이 뭐 매장에 방문한 뭐 손님이라든지, 저희 유튜브에서 맛집 찾아가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니까 실제로 이제 초상이 들어갈 경우에 유의하셔야 되는 게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괜찮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법원에서는 초상권을 좀 넓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임을 모르겠으면 상관없어요. 실제로 우리 법원의 판결을 보면 어떤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회사를 찾아갔는데 그 직원이 상반신은 안 나오고 하반신만 나오고 사장님 안 계신데요? 라고 한 건 초상권 보호대상은 아니,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특정인임을 알 수 있으면 꼭 얼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신체적 특징은 동의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동의 없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바로 초상권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의 초상에 들어간 사진을 쓰시고 싶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 이거 어디 어디에 공표하겠다, 우리 이제 업체 뭐 SNS에 올리겠다라든지,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이게 이제 홍보, 광고에 쓰이는 게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간접적 이런 영리까지 포함되는지 해석의 논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애초에 이런 이제 초상에 대한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보면 그 저희 이제 매장 방문하고 인스타 팔로우하면 이제 서비스 주거나 이런 것도 되게 프로모션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초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전에 동의를 받아 놓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이건 이제 그 옷 판매하는 의류 업체에서 개인이 이제 해당 의류 회사의 의류를 입고 본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이제 올렸는데, 해당 의류 업체가 본인들의 이제 SNS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같은데 전체 공개로 올린 거는 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니냐라고 반론을 폈으나 인정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해당 어떻게 보면 전체 공개했을 때 공유가 되도록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해당 그 사이트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에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한 거지, 영리 목적으로 해당 의류 업체가 자신들의 영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것까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즘 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뭐 어디 어디 업체입니다, 해당 이 사진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보통 댓글로 허락 많이 받아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초상권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능력이 다 좋으시면 직접 포스터 같은 거 뭐 디자인 다 하시고 외주 하시고, 나는 외주 안 맡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외주 많이 맡기시죠. 근데 외주 맡긴 게 문제가 됐어요. 설사 나는 설령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저작권 침해했다라고 뭐 이렇게 고소가 들어오거나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나는 만든 거 아니고 저기 외주 업체가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왠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될 것 같으시죠? 네. 실제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소상공인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건은 이제 그 극장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해당 극장에서 공연장인데요. 공연장에서 이제 올릴 작품, 상연된 작품에 대한 포스터를 마찬가지 외주업체에 맡겼는데, 하필 외주업체에 맡긴, 네, 포스터가 어떤 작품과 너무 유사한 거죠. 그래서 작가분이, 저기 이제 빨간 선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너무 비슷하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했고, 당연히 이제 극장 측에서는 우리가 한 거 아니고 외주 맡긴 거니까
외주업체 책임 물으세요 라고 하지 못하고, 이거는 사실 이제 이 해당 극장이 같이 소송을 당했던 사건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저작권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법에서 뭔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공동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급인, 그러니까 일을 시킨 사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책임은 없는데, 어떤 경우 일을 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느냐, 도급이나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요. 그러면 이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너가 일 시키면서 지시 도급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중대한 과실은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되고, 사실 자기 직원인 것처럼 뭔가 이 지휘 감독이 있거나 종속 관계가 있어야지 이 도급인의 책임이 인정이 되는데, 앞서서 본 사례 같은 경우도 뭐 공동 불법행위, 뭐 이 극장이 뭐 이렇게 꼭 만들어 주세요라고 막 공동으로 의식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해당 업체에 외주 업체에 의견을 제시하긴 했지만 막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나 도급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대신에 해당 극장이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에도 꽤 오랫동안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포스터를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됐던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작권 침해했는지 침해하지 않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뭔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사용을 좀 중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 것 같으세요? 네. 저작권법이 지금처럼 저작권자, 저작 인적권자를 보호해주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사실 이용자를 보호해주는 규정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떠한 경우도 애 없이 무조건 허락받고 해, 아니면 저작권 침해야 라고 해버리면 이제 저처럼 트리플 A 소문자 A형인 소심한 사람은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저작물이 활발하게 이용되기 어렵다. 그래서 저작권법이 굉장히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자의 권리도 보호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요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는 허락 없이 이용을 하더라도 네, 저작권 침해 책임이 지지 않는데, 그래서 16마디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저작 인격권은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 표시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저작 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좀 싫으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다는 거죠. 나 이거 수익 얻는 목적으로 쓴 거 아닌데요? 비영리로 썼는데요? 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저작 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해. 허락 안 받고도 쓸 수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량적인 사실 기준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데요. 제표적인 게 이제 요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장 운영하시면,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시면 음악 쓰시죠. 네. 여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에 요 음반이나 영상 저작물의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규정이 있어요. 보시면 내가 음악을 틀어주는 대가, 영상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의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받는 경우에는 영상 저작물을 재생해서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보면 뭐 카페라든지 호프집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음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전제는 합법적인 음반에 해당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아무리 음악을 틀어준 대가로 돈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허락을 받으라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카페 같은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호프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음악이 영업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거의 예전처럼 음반을 쓰시는 경우보다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제 디지털 음원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애초부터 그 매장용 음반에는 저작권 사용료가 다 카운트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저작권이 침해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음반 쓰고 이런 데들은 이제 가끔 해당 신탁관리단체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조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서두에 홍보 영상에 음악을 어디까지 써도 될까요?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여기 인용할 수 있다인데 인용되는 규정인데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가능이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공표가 됐어야 돼요. 한 번도 공표 안 한 건 안 되고요. 일단 한 번 공표가 되고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등이니까 이제 꼭 저기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법원의 여러 가지 해석을 보면 아무래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러면 공정한 관행이 합치된 이용이라는 건 뭐냐? 일단은 출처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원의 이제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분량도 보고 있고요. 아까처럼 목적도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도 보고 있고 중요한 부분을 가져다 썼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음원을 우리 홍보 업체 홍보 영상에 쓰면서 전곡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 수요를 대체하겠죠. 원래 이거 음악 들으려면 음원을 구입해야 되는데 우리 홍보 영상만 보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감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시장 수요를 대체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반영이 돼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아름다운 규정이 저작권법에 있어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냐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공정 이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공정 이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목적, 성격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물의 종류, 용도, 그 다음에 중요성, 특히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공정 이용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출처는 명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법원의 이제 판결들을 보면 이 출처를 명시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중요하게 다뤄진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정 이용인 것 같으세요? 어떤 횟집에서 이제 본인들 홈페이지에 올린 그저 광어 회가 접시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사진을 어떤 이제 그 NGO에서 육식을 비판하는 블로그 비판 글에 저 사진을 가져다가 썼어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 단체에서는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론은 공정이용이라고 이 사건은 봤어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원래 저 사진을 쓰려면 돈 내고 써야 되는데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배포해버린 결과를 야기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비영리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거는 공정이용이라고 봤는데 영업에 쓰실 때에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본인들 제품을 쓴 누군가가 올린 이제 방송 화면을 이 박람회 계속 이제 부스에서 게시를 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하게 본 부분이 어쨌든 본인들 회사의 제품이긴 하지만 결국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이거는 병인수입 업체에서 이제 본인들 사이트에 사진을 쓰면서 그러니까 원래 다른 사이트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문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특히 여기는 경쟁관계에 있고 누군가의 정당한 이익을 그러니까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니까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저작권법에서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몇 가지 규정을 두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 목적이니까 이거는 꼭 저작권 침해야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영리 목적으로 홍보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더더욱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정량적인 기준도 없을까 16마디, 30초, A4 몇 자 이내 이런 정량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 유의하셔야 될 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법이 작동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뭐 디자인 보호법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거니까 가져다가 쓴다. 아니면 내가 저작권 보호를 못 받으니까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표법에서는 상표법 같은 경우는 이제 상표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데 등록된 상표를 창작성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별력이 있거나 상표법에서 이거는 상표 등록 못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가능한 거고 결국은 누군가의 등록된 상표를 똑같이 안 쓰더라도 비슷하게 쓰더라도 뭐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한다라고 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표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아까 레시피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난 레시피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라고 하면 레시피와 관련된 어떤 뭐 이미지를 만들거나 로고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뭐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미술 저작물을 보호받으시거나 아니면 상표 중에 저희가 글자 상표 말고 뭐 도용 상표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표법에 의한 보호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부정경쟁방지법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이렇게 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 행위를 굉장히 여러 개를 사유들을 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 소개해드리면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테리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여쭤봤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도 뭐 해당 뭐 소품 하나하나가 뭔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 별개로 뭔가 분위기 뭐 가령 뭐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이케아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이런 이제 여기 보시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라고 말하는 이런 실내 장식, 그다음에 외관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이게 딱 봤을 때 아, 그 사람 어디 업체 인테리어네라고 국내 널리 인식이 됐는데 비슷하게 써서 혼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네,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별력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데요. 딱 봤을 때 꼭 소비자가 아 이거 어디가 만든 거 아닌가? 오인 혼동을 해야지 이 뭐 식별력 명성의 손상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가령 상표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뭐 똑같이 만들어서 뭔가 이 식별력이나 원래 그걸 만든 사람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이제 식별력 명성의 손상 행위로 보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뭐지라고 하실 텐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실제 루이비통 측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아 루이비통, 뭐 샤넬, 고야드에서 이거 만들었나, 쿠션 만들었나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진 않더라도 식별력, 명성을 손상하면 부정경쟁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네, 이것도 실제 소송이 있었어요. 딱 봤을 때 아, 루이비통에서 치킨업에 진출했나? 제가 볼 때 아무도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비통 측에서 저게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되게 소도시에 만들어진 치킨 업체인데 실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 명성을 손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저 업체에서 이름도 약간 일부 변경하기도 했었는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됐던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작권 상표법 뭐 말고 이런 또 부정경쟁 방지법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굉장히 브로드한 규정을 하나 두고 있어요. 뭐냐? 누군가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했는데 이걸 무단으로 이용을 했어요.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어요. 이것 역시 성과 모용 행위에 해당한다라 보고 있습니다. 이 성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저희가 뭐 꼭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바로 요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팥빵 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나와가지고 네,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사실 메뉴도 똑같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비슷하고 메뉴판도 기본적으로 품목이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성감 모방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해서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비슷하게 특히 같은 유사한 제품을 파는 업체가 비슷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성감 모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사진이라든지 뭐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긴 한데 이 전체 레이아웃이 사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부분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런 이제 다른 법들이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란 방법을 말도 안 해주고 그럼 저분은 갈 것인가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CL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데 가서 보시면 많이 이제 게시물들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저작권자가 아까 무료 나눈 글걸처럼 내 저작물은 굳이 나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마크를 통해서 이용 허락을 해준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여섯 개나 있잖아요 유형이. 이거 역시 아까 무료 나눈 글꼴처럼 범위가 정해졌어요. 이용 허락 범위가. 그러니까 바이, 사람 표시 있는 거는 출처 표시만 하면 네,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고요. 변경해도 되고. 근데 NC, 그러니까 non commercial, 달러 표시 있고 X자 있는 거 보니까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ND, 똑같이. 그러니까 변형하지 말라는 거예요. SA는 내가 너한테 이용 허락을 해준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때 너가 마음대로 변형도 하고 상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바이, NC, SA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켜야지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바이, NC, ND 마크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출처 표시도 하고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못하고 변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유마당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왠지 공유라는 단어에서 느껴지지만 여기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저작물들이 유형별로 뭐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것도 있고요. 아직 저작재산권이 남아있는데 저작재산권자가 기증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희 애국가. 애국가는 저작재산권이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유족이 국가에 기증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이런 기증저작물이라든지 요즘 뭐 1인 미디어 추천저작물 이렇게 유형별로 이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 보시고 네, 뭐 필요한 저작물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해당 저작물을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허락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간단하게 이제 오늘 저작권 관련해서 뭔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 침해 유의해야 될 부분, 또 한편으로 저작권법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모호한 부분들 간단히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말씀드렸고요.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상황, 경기 상황이 뭐 쉽지는 않지만 또 하시는 사업들, 네, 모두 다 잘 되시고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뭐 저작권, 나의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일로 인해서 네, 사업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뭐 블로그 포스팅을 한달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SNS를 통해서 자기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 하나의 방법으로 방송에 나왔던 어떤 네. 뭐 건강 정보나 상식이나 네.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네.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워낙에 그런 것이 뭐 방금 말씀하신 저작권 관련해서 많이 침해를 그분들이 이렇게 소송당하고 하는 경우들도 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지만 사실 그게 누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 전, 6년 전에 올린 그런 캡처 부분, 방송이나 네. 이런 것들 캡처한 부분이 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그걸 다 가서 삭제를 일일이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쓴 행위,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여부랑 별개로 일단 저작권 침해라고 저희가 그냥
단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저작권자가 이제 내 저작권 침해됐다라고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발생한지,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또는 안 때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몰랐다가 나 최근에 알았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실제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뭐 방송 캡처 요만큼 써서 뭐 이렇게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뭐 법원에서 송사로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나긴 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래전이라는 그 개념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10년, 3년 또 형사고소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이라는 이제 시효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돼서 안전한 방법은 사실은 오래전에 한 거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삭제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몰아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 쪽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었는데 네. 요즘 AI 관련돼 가지고 많은 것들이 네.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업체 측에서 이제 저작권 침해로 뭐 창작자의 물품들 이제 제작 품을 AI로 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른 업체에서 그 AI 회사 측에서 불법으로 그것을 이제 가져간 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그것을 사용했을 때 이후에 그 창작자가 AI 회사에 고소를 했을 때 그것도 그것을 사용했던 회사에 또 책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학습 데이터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들이 이용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그 AI 업체가 누군가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게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침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AI 업체가 책임이 있을 텐데 가령 아까처럼 저희가 이제 발주처도 그러면 같이 책임을 질 거냐 여부는 저희가 봤던 사례랑 똑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나는 이거 솔직히 사람이 만든 건 줄 알고 굳이 AI 창작물이라고 AI를 통한 창작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거나 지시하지 않았거나 라고 하면 뭐 도급인의 책임이라든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아마 인정될 확률이 낮을 것 같은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약서 발주하실 때 결과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업체가 책임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분을 통해서 손해배상 받는 걸로 이제 보조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예 그 계약할 때 AI 웹 못 쓰도록 AI 앱을 써서 쓰지 못하도록 아예 계약서에 넣어놓기도 하세요. 발주하실 때. 이게 지금 AI 창작물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지 그다음에 저작권 침해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런 계약으로 확실히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내가 뭔가 다른 사람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기 그래서 못했다라고 하시면 저희 저작권 서비스 센터 있는 거 아시죠? 네. 상담을 통해서 안전하게 저작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저작